아, 좀 아쉬운 게 이번 신여리그는 생각보다 또 동독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동독전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진영 7시 빛나는 태양과 눈꽃님 노란색 나이트엘프입니다. 그리고 1시에 퐁퐁부님 나이트엘프. 서로 중립이네요. 오, 그렇네요. 오, 서로 중립 대 중립 재밌습니다. 오, 무슨 중립을 할 거로 예상하세요? 예, 나이트엘프 유저인 또 춘삼님이 보시게. 일단 네. 그냥 눈꽃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눈꽃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눈꽃님은 보통 비말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눈꽃님은 비말을 근데 선호하고. 저는 네, 저는 근데 비마가 나나전에 좋다고 보진 않은데, 뭐 그래요, 아마 비마를 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퐁퐁 부인의 이제 좀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 예상이 안 이렇게 간다.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자, 퐁퐁! 오, 이거? 아, 눈꽃님이 예상이라도 힘내야 한데, 돼요. 오, 좋아요. 자, 눈꽃님이 이거 어? 어그로 끌어서, 죽었어요. 야! 야, 이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득 많이 봤죠. 예, 이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워치소만으로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취소시키고 위스까지 죽었으니까 네. 와 이거는 대박입니다. 예, 그 대박이죠. 중립을 어떤 걸 뽑을까요? 팀커? 진짜 예상이 안 되네. 눈꽃님은 비마를 뽑을 거라고 했고요. 춘삼님도 퐁퐁님을 개인적으로 알긴 하는데, 퐁퐁님이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서로 위습 가요. 재밌는 광경이죠. 8호를 뽑을 수도 있겠네요. 아, 눈꽃님이 파이어로드요? 아니면 퐁퐁님? 아니요. 네. 퐁퐁님이 파이어로드. 자, 자, 보겠습니다. 자, 대체했어요. 판문점에서 만나듯이 대체했어요. 자, 비스트마스터 퐁퐁. 비마? 자, 퐁퐁이 비스트마스터입니다. 자, 못 뽑았거든요? 안 뽑았어요. 지금 아직. 눈꽃이 아직도 안 뽑았어요. 왜안 뽑죠? 눈꽃이 왜 안, 왜 맞춰 그러죠? 가야죠. 네. 자, 맞춰 눈치 보는 가야죠. 건가요? 자, 위스 피한다고 늦은 것 같아요. 자, 눈꽃님은? 눈꽃님은 과연? 잘해? 다크레인저. 이거 예상 완전 빗나갔어요. 하나도 맞은 게 없네요. 진짜. 예, 재밌습니다. 춘사님의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자, 눈꽃님이 비마 할줄 와, 이거 알았는데, 엄청. 다크레인저 하고, 퐁퐁은 뭘 할지 몰랐는데, 비마를 했어요. 재밌는 나나전입니다. 자, 중립영웅으로 시작하는 나나전. 아, 이게 나름 준비한 뭐 밸류인 것 게임 하기 같은데. 전에 예. 서로 즐게 맞자고 했나요? 이거 즐겜? 자, 나일유저인 춘삼님마저도 갸우뚱하는 예, 두 선수의 빌드입니다. 영웅 선택이에요. 즐겜. 근데 선 달에는 네. 나나전에도 가끔 쓰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 달에 그런 다음에 세컨 나가시 해가지고 네. 그 블랙 에로우랑 라이프 드레인 주로 써서 하는 플레이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아, 매의눈 기쉬 비스트마스터 이름입니다. 디트 오, 디토 대박! 아이고. 와, 디토 대박! 바로 2레벨이에요. 자, 그워 캔슬된 거를 약간 만회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지금 예, 휴지까지 네.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 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습니다, 나나전. 저는 개인적으로 동독전 중에서 나나전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나전이 굉장히 그 변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아처 하나 일단 자르는 퐁퐁님. 진행시키나요? 자, 그리고 비스트마스터. 자, 퀼비스트 제거. 자, 일단 퐁퐁님이 개인적으로 그 컨트롤이 되게 좋은 그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피지컬이 좀 뛰어난.
자, 그에 반해 눈꽃님은 노련한 나이트엘프죠. 예, 40대 노장나엘이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 두 신경전이 과연 어떨지 종족전 종족전으로 나올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4강 세 번째 출자를 뽑는 경기입니다. 헌트리스 너무 많이 맞는데요. 자, 퐁퐁 헌트리스 퐁퐁님. 자, 아처 6개 지금 컨트롤 서로 엄청 해주고 있어요. 자, 아처 하나 끊고요. 자, 다크레인저. 자, 세컨 나가시 위치 먼저 뽑는 눈꽃님. 네. 자, 여기는 2티어 안 갔어요. 퐁퐁님 1티어입니다 예, 트리오브 라이프에요. 대신에 멀티 완성. 오, 이 멀티를 제대로 안 쳐야지 에이트에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는 게 이득을 볼 네. 수가 있는 건데. 자, 블랙에로 라이프 드레인인 인꽃님의 토크레인저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재밌어요. 네, 동족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느낌이. 동족전인데 동족전이 아니야.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달에 나가시는 나왔고 라이프 드레인까지 나오긴 그렇죠. 했어요. 만화가 없어서 네, 이분들이 라이프 드레인은 힘들 것 같고 이분들이 그 시청률을 약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까 춘삼님은 즐김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자, 다크레인저. 아, 민첵 2 좋아요. 자, 나가시 다크레인저. 네, 여기까지 잡고 예. 이제 러쉬를 갈 거예요. 멀티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본진이든. 눈꽃님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자, 눈치챘습니까? 자, 눈꽃님 기습이 저기 멀티 지역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네, 뒷방 제대로 거예요. 왔어요. 자, 뒷방 왔어요. 뒷방. 자, 퐁퐁 헌트리스 먼저. 이거는... 끊었어요. 하이드. 미스트가 나와야 돼요. 자, 우와, 이거 지금 해골. 자, 이거 눈꽃님 지금 좋아요. 자, 눈꽃님. 아, 오, 한 발 밀리겠는데요. 자, 이거 근데 낫 다 돼가거든요. 자, 하이드 이제 안 먹히죠. 자, 낫이에요, 낫. 자, 3레벨. 자, 3레벨. 자, 자, 헌트리스 4기. 자, 곰이 그된 2스킬입니다. 자, 곰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만화 있고요. 자, 아처를 집요하게 노려줘서 많이 끊어줬어요. 네, 굉장히 많이 끊어줬습니다. 오, 퐁퐁 역시. 예, 퐁퐁 역 컨트롤이. 자, 유리해 보였는데 이걸 또 계속 또 하나씩 끊어줍니다. 자, 디토까지. 자, 아처 컨트롤. 자, 빨피 아처 그래도 빼냈고요. 눈꽃님. 자, 투어 아처거든요. 예, 헌터 소울이 없습니다. 이거 올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여기다 뭐 찍는데 일단 헌트리스가 하나 네. 때리고 있어요. 아, 자, 4레벨. 자, 느낌인데요. 이거 막혔어요. 자, 임무수 36대 네. 40, 37. 자. 이러면 아, 퐁퐁에 약간 그런 거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방금 컨트롤에서 밀린 건가요? 이게 디토네이트를 네. 그 눈꽃님도 해줬어야 됐어요. 그렇죠. 위습 데리고 왔어야죠. 지금 눈꽃님 나무가 네. 예 위습 데리고 오죠. 위습 3기. 자, 이거 워 취소. 자, 위쪽에도 위습이 2기. 자, 이거 올인 맞아요. 시작하면은 네. 돌아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다 먹죠. 이거 풀어준 초창기에 그 선비마 빌드인데 나이트엘프. 자, 해야 됩니다. 네. 자, 비마. 자, 비마 많아 없고요. 자,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누가 더 잘하느냐? 검사를 하고 잘 빼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나가시, 나가시. 자, 헌트리스. 자, 지금 알 거란 말이에요, 눈꽃님도. 이게 막히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지금 멀티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인구수 측면에서는 일단 뒤지고 있어요, 네. 눈꽃님이. 네, 피 없는 헌트리스 때 많이 모아놨고, 여기서 힐스 하나 사서. 아, 좋습니다. 아, 체력 채운 다음에 한번 아처, 아처 싹, 이, 잡아내면은. 네. 네.
한번에 확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헬스 다 같이 뭉쳐서 한번 쓰겠죠? 헬스 썼고. 아, 헬스 썼어요. 한번 갑니다. 갑니다. 네. 어, 비마. 비마. 비마 좀 사하죠. 자, 헌트리스. 자, 이걸 다 해골로 변신시켜야 돼요. 네. 아, 이거 파텐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잡히는데? 예, 지금. 자, 5레벨. 비마까지 바로 살아가나요? 비마 그리고 힐스가 있어요. 지금 프로텍션 스크롤까지. 아, 이거 막혔는데요. 이무차이 나고요. 네, 막혔어요. 차라리 헌트리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마. 아, 비마 낚시. 아, 눈꽃님이 약간 집중력이 조금 틀어졌어요. 아, 이러면 아, 임무수 20 차이. 여기서 눈꽃님이 역전을 하려면 어, 근데 멀티 지역에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네, 멀티 지역에 워 짓고 있는 눈꽃님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아, 다크 미니언 이 스킬. 자, 이제 이 티어 방금 아까 전에 눌렀단 말이에요. 퐁퐁. 자, 헌터 소울이 없기 때문에 뭐 드라이어드를 뭐 지금 뭐 뽑을 여유도 없고요. 자, 취소. 자, 빈만 만화는 예, 여유가 있습니다. 잘하면 스탬피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스탬피드라. 야, 아, 블링크 곰 3스킬. 야, 씨, 곰이 저 배씨 거는 곰이에요. 블링크에다가 미친 곰이죠, 저건. 일명 지금 아처 수보다 헌트리스 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와, 인구수 54, 인구수 50 깼고요. 퐁퐁. 자, 들어가죠. 자, 이게 마지막 교전이 될 수 있어요. 자, 눈꽃님 버팁니까? 자, 3레벨 직전 아가씨. 자, 하이드 컨트롤. 피 없는 것도 또. 아. 하이드고, 자, 포탈. 아, 눈꽃님이 밀리죠 지금. 자, 5레벨 후반입니다. 진짜 스탬피드 보겠는데요. 예, 헬스도 지금 너무 잘 들어갔고요. 아처 두 기만 죽이면 6레벨이에요. 1955 경험치. 아처가 40이죠 경험치가. 예, 한 두 기만 죽이면은 6레벨. 자, 여기 사냥 뭐 경험치는 그렇다 쳐도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 인구수 딱 두 배입니다. 28대 59에요. 아, 저게 경험 그 멀티 판단이 좋았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막으러 가지 않아도 네. 까도 돼요. 그렇네요. 퐁퐁, 네, 퐁퐁 선수가 뿔을 까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곰이 그냥 몸빵 해주고 그렇죠. 저를 그냥 부숴버리네요. 워 부수면 경험치 어떻게 되나요? 조금 모자랐네요. 한 마리만 더. 네. 아마 6렙 되면 바로 나갈 것 같아서 스탬피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6레벨 됐어요. 네. 6레벨 됐어요. 자, 세레머니 보여주나요? 지지. 지지. 자, 스탬피드는 못 보겠다. 자, 눈꽃님 지지를 선언하면서 1경기 퐁퐁무님 나에 가져갑니다. 야, 스탬피드는 내가 볼 수 없다. 자, 가라비 14번 방 가겠습니다. 자, 1경기는 오톰 리부스에서 퐁퐁님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퐁퐁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춘삼님 우리 4강에 지금 나일셋의 언데드 하나 확정이에요. 네. 예, 4강 그 첫 번째 4강 진출자 랄리님, 그 두 번째 출자 고구마님, 세 번째도 이 둘 중에 한 명 나일이니까. 예. 3나일 1 언데드입니다.
지금 4강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딱 시니어리그 1회 4강 진출자는 삼나엘 원언데드예요. 자, 퐁퐁. 자, 눈꽃님만 들어오면 돼요, 눈꽃님. 아저씨, 노더나일. 자, 이 경기 갈 차례입니다. 자, 남은 경기 이제 픽을 해야죠. 자, 노던을 노던아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택한, 네, 노던아이를 선택한 눈꽃님. 아이고, 왜 자꾸 이게 뜨냐? 오케이. 자, 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전장은 노던아이이고요. 준비되면 바로 고하도록 할게요. 자, 고. 자, 8강 3경기 두 번째 매치 스타트. 자, 지금까지 계속 2대 0만 나왔단 말이에요. 16강부터 8강까지, 8강 2경기까지. 자, 이번에는 과연 눈꽃님의 리벤지가 성공할지 아니면 퐁퐁님이 2대 0으로 4강에 진출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지역 7시 빨간색 나이트 엘프 퐁퐁. 그리고 1시에 노란색 나이트 엘프 눈꽃님이에요. 자, 전판은 둘다 중립용을 쓰면서 약간 신선한 재미를 줬는데, 반 이번에는 어떤 빌드를 할지. 자, 일단 알타를 다 먼저 짓습니다. 자, 노던아리에서 나나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춘삼님? 멀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어디를요? 이제 네. 멀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아, 차이인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멀티를 먹으면은 또 영웅에도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이게 좀 네. 복잡해요, 나나전이. 저, 나눠져 뭐라고 복잡하죠.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자, 근데 조금 일단 다른 게 영웅이 좀 봐야 사냥이, 될것 같아요. 네, 사냥은 눈꽃님이 그 1레벨 소모템 지역 사냥. 자, 눈꽃님 데몬 헌터. 퐁퐁도 데몬 새로 헌터. 되면 더 네, 사냥이 약간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이 첫 사냥터가 달라요. 보통 이제 그 퐁퐁 부인 쪽 워사냥을 하면은 그 저쪽을 워사냥 하면 예. 멀티 쪽을 바로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하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키퍼가 아니라 데몬이면은 네. 멀티 쪽은 또 바로 트라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템을 먹겠다는 의지가 큰 거죠. 여기를 그쵸. 사냥하겠다는 건. 소모템 데일포 정도는 나와줘야죠. 위스프 하나 붙이면서 사냥하는 눈꽃님. 자, 불안하죠? 자, 위스프 2개. 자, 데몬 헌터 나왔습니다. 자, 눈꽃님 데몬 헌터 움직여야죠. 자, 퐁퐁. 아이템 헤이스트 로드. 약간 문꾸님 사냥이 이거 말 꼬였는데요? 깔끔하지가 않네요. 예. 이거 원래 위습 하나로도 컨트롤하면 사냥이 가능하죠? 자, 두기. 이러면 나무가 딸립니다. 자, 아이템. 아, 마나 스틸링 완드. 자, 아이템만 또안 따라주지 않아요. 따라주네요. 예. 사냥도 지금 데몬이 피가 좀 많이 까이는데 아이템까지 안 좋아버리면 그렇죠. 기분 좋은 시작은 아니네요. 자, 2티어 먼저 올리는 퐁퐁 나이트 엘프입니다. 서로 아이템이 썩
즐겁진 않아요. 아, 서로가 진짜 아이템이. 이거는. 그러네요. 아까 전판도 그렇고 아이템 운은 못 받아요 지금 둘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사문을 50문을 퐁퐁, 40문을 눈꽃. 자, 아처. 아처 똑같이 3기. 4기째. 어, 여기 바로 잡나요? 퐁퐁? 자, 다 팔았죠? 팔고. 아니죠? 네. 네. 모빌리티, 핵을. 자, 눈꽃님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찌르르 먼저 가는 건 퐁퐁이거든요? 눈꽃님도 아이템 팔고 서클릿을 사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못 이겨요. 데몬 싸움에서 퐁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돌아가야죠. 빼야죠. 퍼포하면 안 돼요? 오, 죽을 뻔했어요. 아. 자, 버스트 없어요. 자, 아처 하나. 아, 저 끊기죠. 아, 저 끊겨요. 집혀야 되는데, 그, 서로, 못 꼬였네요. 네. 일루전 완드를 뺏었어요. 네. 네. 자, 아이템이 게다가 일루전 완드. 저게 변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만화 번용으로 하나 보냈나요? 낚시? 크네요. 네, 만화 번. 뭉크님이 네. 좀 꼬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헌터 소울도 듣고. 그러네요. 아이템도 별로다 보니까 여기서 대원 싸움에서도 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스브랑 노빌 버스트까지 사주는 눈꽃님 만회를 하려는 생각이겠죠. 자, 자, 그리고 나가시도 먼저 풍풍이 뽑아줬어요. 아, 예, 나가시 타이밍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나가시, 나가시. 자, 중요하죠. 아, 포탈. 아, 이거 손해죠 동족전에서. 자, 아처 하이드 하나 못. 아처는 하나 포탈 못 탔고. 자, 로어도 약간의 기본기 차이가 약간 나는데요. 아, 네, 그러네요. 자, 로어는 아직까지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두 선수. 아이템? 아, 쿠엘 나왔어요. 와, 쿠엘이 나왔어요. 대문이 지금 눈꽃님이 수부를 샀는데 이걸 얼마나 그렇죠. 잘 싸움하고 줄지. 네. 야, 쿠엘! 야찬을 잡고요. 예. 눈꽃님 쿠엘 보고 아주 그냥 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 괜히 왔다가 서로 아처 교환만 하고. 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 데몬 저거 없거든요? 그 보존 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저것도 아주 끊겼네요. 끊겼죠. 일루전 좀 나오고. 자, 나가씨가 막타. 예, 로어는 그나마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자, 이러면 좀 문헬 소모도 그렇고 지금 낮이에요. 낮대요. 문헬 예, 회복할 문헬이 없어요. 낮이 되는데 그에 반해 퐁퐁의 문헬은 풍족하죠. 어? 스틸 할 수 있을까요? 스틸? 오, 스틸? 자, 나가신 노릅니다. 스틸은 아니고? 오! 아, 스틸 못했어요. 아. 자, 근데 아이템 먹었습니다. 아이템은 스틸 했네요. 예, 아이템 사이클론 완드. 자, 데몬 헌터. 자, 이득은 더 못 보고. 자, 이터니티 절반. 이터니티 좀 더 빨라요 눈꽃님이. 자, 결국 그 정석 싸움이네요. 곰드라 대 곰드라. 자, 워. 자, 퐁퐁의 워는 멀티지역으로. 워를 옮겨놔서 이제 상영하는 게 나이캡도 이제 자
바람의 척도죠. 저 아이템 프로텍션님 플러스 4. 여기는 뭐 나옵니까? 어택클러 9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택클러 9 나왔어요. 야 퐁퐁. 자, 두 번째 매치에서 지금 아템 빨 좀 받아요, 퐁퐁님. 자, 쿠엘 탈라스 아이템. 네. 아이템 땡망겜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도 나와줘야죠. 나와줘야 됩니다. 아, 쿠엘의 어택클러 플러스 9개는 정말. 뭐 수정구슬이 신나죠, 정말. 예, 수정구슬 뭐 이딴 거 나오면 진짜 던지고 싶죠. 회복의 반지. 미치죠. 야, 수정구슬 다음으로 쓰레기다. 아무래도 이번 판은 이제 이게 또 운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크라는 게임이. 그렇죠. 자, 이 사이클론 이 게임의 실 네, 실력 80. 20으로 봐요. 아, 진삼님은 그렇습니다. 워크라는 게임을. 아, 그쵸. 운빨도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나나전이나 오전 같은 동족전은 네? 그는 운빨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아템. 네. 자, 싸워요. 자, 곰색이. 자, 아직 마스터 안 됐어요. 자, 마스터 이제 직전인데, 아, 먼저 들어왔죠. 자, 마스터. 조금만 참아야 돼요. 마스터 직전. 자, 마스터 됐어요. 마스터 됐어요. 자, 보존이 근데 없거든요. 자, 보존 없어요. 인꾼님. 아, 이거 마스터 되는데도 이기. 자, 오블리시 풀죠. 보여요, 지금. 네. 자, 눈꾼님. 하나도 없고요. 눈꾼님은 데몬 헌터 전사. 아, 야. 눈꾼이 데몬 죽었어요. 자, 포탈 못 타죠, 이거. 어? 아이고. 아, 포탈마저 너무 멀게 타가지고 이거 다 끊겨요, 이거. 아, 큽니다. 이러면 매우 큽니다. 아, 퐁퐁님 나이트엘프 잘하는데요? 나이트엘프 제일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네. 그냥 찔러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나나전에 누가 한 명이 칼을 꺼내 들어서 본진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면은 가도 됩니다. 자, 제플린 터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본진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퐁퐁 네. 부인 올라갑니다. 자, 어차피 시간 벌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시간도 벌려는 움직임이에요. 자, 데몬 헌터. 자, 자, 문을 깨는 것보다 그냥 트리를 깨는 게 낫죠. 서로 문꾼님은 트리를 노릴 거거든요. 네. 자, 곰 내기. 그렇네요. 이제 트리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야, 위습 다 붙어요. 거의 한 부대 가량 위습 붙어요. 자, 여기 다 깨져요. 지금 문을 하나, 로 하나 깨졌고요. 자, 트리. 자, 문에. 자, 포탈. 포탈 타는 퐁퐁. 자, 이거 깨져요. 아, 로, 아, 4 남았어요. 인구수. 아, 인구수래. 체력이 4 남고. 예. 안 깨졌습니다. 자, 눈꽃님 지금 벌어야죠. 시간 벌고 벌고. 자, 포탈 샀어요. 지금 운영하려고 그래요. 지금 눈꽃님. 불리하니까 운영. 자, 퐁퐁 보이는 대문 하나 남겨놓고. 네. 자, 50 인구수. 자, 여기 안 먹었어요. 후노템. 자, 데일포라도 좀 제발 나와라 외칠겁니다. 데일포 제발. 데일포 뭐 나왔습니까? 아, 비스트 스크롤이라뇨. 아, 이번 게임은 그냥 네. 안따르겠네요 정말. 이게 너무한데요 이거 진짜. 야, 심하네요 이거는. 예,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운빨 20이 지금 심각하게. 아니 거의 뭐 운 3, 30, 3, 40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아, 곰 다섯 기로 따로 사냥합니다. 야, 이런 플레이를. 와, 저도 야. 예상치 못했던 플레이인데. 아니, 이거 퐁퐁님 이거 신현이가 출전한 거 맞나요, 이건? 제일 못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우, 잘하는데요? 제일 못하는 중족은 맞을 거예요. 근데 그죠. 예. 어, 그 상한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예. 자, 퐁퐁님. 야, 이거는 춘삼님마저도 놀란 사냥이거든요. 곰 다섯 기와 네. 워로. 예, 예상치 못했다고. 아이템 보세요. 카드가레 파이프가 나왔어요. 브릴리언스 오라. 민첩 2까지. 야, 이거 퐁퐁 손을 들어줍니다. 퐁퐁님 손을. 자, 지금 눈꽃님은 굉장히 안타깝죠. 자, 퐁퐁님 게다가 제플린 사서 시야 밝혀줍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인구수 53. 자, 4-4 대 3-3. 그리고 공1업 됐고, 대신에 눈꽃님이 지금 방어력, 예, 업그레이드 상태는 좋아요. 공2업, 방1업. 네. 그래도 뭐 로어면 순식간이죠. 곰성병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자, 지금 그래도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눈꽃님. 아, 문인들이 꽉 차 있었던 문인들인데 네. 다 깨져버리고 홀까지 깨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죠. 아, 이거 홀. 자, 이거 쌈 싸먹으면은 이거 위습이 고칠 자리도 안 나와요. 자, 이거 깨져요. 이거 그냥 깨져요. 네. 자, 포탈. 나는 깼고 포탈 깼어요. 아.